안녕하세요. 세무 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을 위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결산 준비 과정을 얘기하겠습니다. 결산 준비 과정은 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신고 준비 안내문을 먼저 보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준비 요청을 진행하면 이제 결산 준비를 위한 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결산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3번째 현금 시재정입니다. 현금 출납장에 잔액을 훑어가지고 아, 잔액을 보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 현금 시재정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개인과 법인의 현금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의 흐름이 자유롭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결산을 마감을 하고 단기 손이 확정된 후에 현금 시재정리를 합니다. 현금 예금 조정으로 들어가서 최소 금액하고 최대 금액을 입력하고 조정 단위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출금을 같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시재정리를 누르면 금액이 쫙 계산이 됩니다. 계산되고 난 뒤에 이제 아 F4 전표 추가를 하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출금이 남아 있는 이거를 자본금에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법인은 현금 흐름이 자유롭지 못해서 사용 연도가 불분명한 것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고 상여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신규 오픈을 하시는 사장님께는 저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를 꼭 설명을 해 줍니다. 법인은 현금의 인출을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비용이 꼭 발생했을 때만 인출하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발생 발생한 근거대로 기록을 하는 발생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 준비를 위한 마지막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자의 주소 임대차 변경 네, 법인 등기사항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선급 비용료도 어, 보험료 등을 검토하고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선급 비용 명세서를 미리서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세금과 공과 계정과목을 어, 검토하고 난 뒤에 어, 자산 취득 공과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 원과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검토해서 시부인 저서 검토 한 뒤에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재고자산 이 있는 사업장은 재고자산 명세서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감가상각비인데요. 당해년도의 학계잔액 시상표로 들어가면 그 고정자산 쪽에 학계잔액세 거기다 대고 클릭을 하면 당기분 취득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취득되면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업무용 승용 차 사용 어 운행일지 요청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권 계약서 등을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외 자료도 다어 개정 과목 검토하듯이 결산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결산 자료 입력으로 단기 손익을 확정하는 과정인데요. 결산 준비에서 반영한 세무 조정을 반영한 다음에 이제 결산 자료 입력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하는 과정은 F4 키를 누르면 451 코드는 상품 매출원가 도소매이고요, 455 코드는 제품 매출원가 아, 제조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재고금액 기록하고 강가상각을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강가상각은 결산에서 하지 말고 일반 점표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하 강가상각을 결산자료에서 입력을 하다 보면, 결산 변동되면 자꾸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 확정된 금액 손익 확인하고, F3 전표 추가 후 재무제표를 단기 손익 확정합니다. 관리회사의 1년 하는 과정을 전체 흐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